저도 군대 생활 35개월 했습니다만은 군대 생활 왜 했나요 우리가? 뭐 하려고? 근데 우리가 3년 동안을 군대 생활을 해서 지켜놓은 나라를 지금 전쟁도 한번 안 해보고 북한으로 넘겨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왜 8.15 집회를 안 나오냐 말이야. 당신들 8.15 집회 안 나오면 군대 갔다 온 거 무효야 무효. 무효라고. 맞죠? 자, 우리 조영아 장로님은 3스타의 별 3개야, 별 3개. 별 3개니까 뭐 최고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직분을 전국의 별 출신들, 별 출신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대수장이. 대수장은 1000명 됩니다. 거기에 회장 되셨어요, 회장. 공동회장 되셨는데, 이제 막강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 저 장로님을 대수장 공동회장으로 세운 줄 믿고,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요. 전체 군인 1100만 군만 가지고 있는 놈들 있죠? 나한테까지. 예. 예. 군대는 명령체제니까. 예? 예. 지금은 뭐 별 4개짜도 있지만, 이필섭 장로님, 뭐 김영령 있지만,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별 3개지만 회장이니까. 회장의 총 정군 사령관으로서 명령 한마디 내려주세요. 군방 가진 1000인만 8.15 대에 총 동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 지금 참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비하면은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 다부동 전투를 할 때 앞에 전선이 막 무너졌을 때 백선엽 장군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내 뒤를 따라라. 그렇지. 내가 만약 돌아서면은 나를 쏴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얘들이 지금 하는 거를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박정선 목사님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지금 운전대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에 브레이크도 지금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걔들 개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낮은 담배 연방제 공산주의 국가 개간은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살 수 있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는 모든 국민은 특히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그렇지. 군에서 지난 기간 동안에 근무한 것과 똑같은 보초 경계 근무를 하는 생각으로 그렇지. 광화문으로 집결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이 참여합시다. 정신 가만히 있어. 신고식 해야 돼요. 신고식. 우리 교회에 내 당회장 대리인인데 목사님인데 알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계급으로 통하는 거니까 이 순간은. 예. 우리 목사님이 1100만 총동원 신고식을 할 테니까 군대 총사령관한테 한번 정식을 하겠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 거절하면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우리 박준성 목사님 신고 잘하죠? 이게 현역이라서 그래요. 현역.
방이 들었냐 해보면 정황 정황. 이야 장군님, 네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백사님이 계시고 네. 주님이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 3개 안보단체 전국공동지회 그다음 대수장 해서 6434 회사 예. 그 거기 대장들 다 좀 이번 주에 모시고 오셔가지고 예. 나라 TV에서 한번 또 우리 저 대화만 할 수 있도록 장관님 예. 청취해주고 해서 전체 총동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로부터 시작해서 장교만 해도 몇십만 되잖아요. 아로치까지 합치면 그것도 한 30만 넘은 거야. 장교만 네. 해도 그렇죠. 예. 수십만 50만 이야 군대에서 시위관 했던 소대장 김대현 대장 했던 그 사람들만 다 와도 50만인데 이거는요 8월 15일에는 새로운 거목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자.